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충청권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지만 비가 강하고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습도가 높아져서 내일도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6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27도에서 32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이어집니다. 특히 전북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의 굵은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권과 경북권에도 내일 새벽부터 낮까지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청 이남 지역과 제주도 산지에 100에서 25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도 30에서 120mm, 그 밖의 지역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장맛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는데요. 곳곳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비구름대가 남하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토요일에는 비구름대가 다시 북상하면서 전국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사고와 재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또다시 굵은 비가 예보된 만큼 추가적인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